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중국 한비자 제32편 외조설 자상에 보면 궤변론자 아열 혹은 아설로 발음되는 한 변설가의 일화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열은 송나라의 뛰어난 언변가로 변설이 대단하였습니다. 변설은 일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일인데 입담은 물론이고 말재주까지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아열이 백마 비마, 즉 흰말은 말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여 제나라 직하 지방의 언변가들을 모두 굴복시켰습니다. 이에 아열은 기분이 한껏 고조되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가 제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관문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후 말에 올라 막 관문을 지나려는데 창을 든 병사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열은 이름난 학자답게 점잖게 말하기를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 그러자 제나라의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은 말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말이 관문을 지나려면 말에 붙는 세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그러자 아열은 자신이 타고 있는 백마 위에서 당당히 말하기를 백마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하는가? 이 말을 들은 제나라 병사들은 기가 막혀 무슨 뚱딴지 같은 엉뚱한 수작을 부리는가 하여 성난 얼굴이 되어 결국 아열을 말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나라 병사들에게 나는 얼마 전 직하에서 토론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일세. 그 토론회에서 백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지. 백색과 말은 별개가 아닌가? 그러니 백마는 말이 아닐세 하며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 말씨름을 벌이자 제나라의 선임 병사가 말하기를 저희들은 국경을 통과하는 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세금을 받으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선비님이 백색과 말이 별개라고 정 그렇게 우기신다면 말의 색깔 곧 백색만 떼어가고 말은 남겨두십시오. 후일 세금을 내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아열은 더 이상 국경을 수비하는 제나라 병사들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고 순순히 말에 부과된 세금을 내고 국경을 통과하였습니다. 결국 언변이 뛰어났던 궤변론자 아열도 백마를 타고 관문을 지날 때는 끝내 마세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아열이 공손열이라는 인물로 각색된 일화도 있지만 아열은 공손열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이고 한비자에 기록된 것을 보아 아열이 맞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멋진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식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에는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부터 2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싸한 변술가가 되어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변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앙을 몸으로 살아내어 칭찬받는 주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자신의 말재주로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된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그러한 말로 하나님을 기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기심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더 이상 이러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